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혹시 개천에서 용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 뜻은 별 볼일 없는 집안에서 자랐지만 이 성공하여서 큰 인물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개천에서 용 나오는 경우를 어디까지 보셨나요? 우리 현실에는 이러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엄청 가난했던 빈민 가정에서 태어난 짱조리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심지어 먹을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여 계속 배를 그냥 쫄쫄 굶으며 살아가던 그는 두 번이나 굶어 죽을 뻔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흙수저 중에서도 이 똥수저가 글쎄 마적대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마적이란 이 말들을 타고 다니며 떼를 지어 다니는 도적을 말합니다. 그 나라가 재구실을 못할 때 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게 바로 중국 동북이 마적대라고 합니다. 짱조리는 이러한 마적대 안에서 또 활약을 잘해서 이 탑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결국 동북에서 제일 큰 마적대를 만들어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마적대가 아니고 동북 삼성 1억 명을 넘는 인구들을 이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중국 역사에서 동북왕이라고 칭하게 되었답니다. 때는 청나라 말년에 이 군벌 시기였는데 여기에서 또 군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군벌이라는 건요, 이 자신이 나와바리를 챙기고 그 안에 백성들한테서 아예 세금도 걷고 이 행정도 자기절로 다루는 아주 그냥 전부 다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삼국시기 유비, 조조, 손권 등이 전부랑 똑같은 거죠. 군벌이 정부는 청나라의 통제를 벗어나고 청나라 정부의 말을 아예 무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는 6개의 큰 군벌 정부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 이 짱조린이 군벌이 세력도 제일 크고 그 힘 이미 제일 막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 짱조린이 세력이 어느 정도로 막강했을까요? 한마디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전체 청나라 군사시설이 76%가 짱조린 혼자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개 마적대부터 시작했었던 짱조린이 말이죠. 이만한 실력이면 아주 정부를 뒤엎고 짱조린이 황제로 되어도 손색이 없는 실력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짱조린은 조금 유비 같은 과여서 이 국가의 내정과 분열 이러한 것을 제일 꺼려했다고 합니다. 이 짱조린의 이야기는 삼국지와는 다르게 실제로 발생했던 생생한 이야기였기에 이 중국의 수억 명의 사람들이 교과서 같은 존재인데요. 그 중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짱조린이 이미 성공을 하여서 동북군이 대원수로 되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러한 짱조린은 하루는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놈들 이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아니 혹시 내 앞에서만 잘하고 있다고 요 나불나불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되겠다. 내 한 평민 복장으로 암행어사 시찰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미 40만 군대의 대원수인 짱조린은 이 평민 복장을 하고 남쪽 문에서 조용 나왔다고 합니다. 그의 신변에는 이 호위병 한 명도 없이 혼자서 말입니다. 그 키 160도 안 되는 158이 짱조린이 뒷짐을 척 잡고 흔들흔들거리고 있으니 그냥 그렇게도 평범한 백성으로 보였답니다. 그는 자신이 군사 주둔지 경비 상태를 확인하려고 헌병 사령부로 몰래 들어가 보는데 그러자 그 안에 사람들 그냥 모두 다 깜짝 놀랐죠. 에? 이건 우리 대원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러한 곳에. 그 헌병사령부는 이 깜짝 놀라서 안절부절 못할 때 짱조리는 대충 인사를 받아주고는 안에서 이리저리 둘러봤다는데요. 아주 깔끔하네. 잘하고 있네. 알았다. 계속 열심히 해라. 너네 나오지 말고 절대 나오느라 하지 말고 각자 맡은 일이나 열중해라. 그렇게 짱조리는 헌병대의 호위를 뿌리치고는 그래도 기어코 혼자서 척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 또 부근에 위치한 제27사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중국에서의 사는 군사가 만 명에서 2만 5천 명 좌우가 되는데 한국으로 말하면 한개 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서도 이 뒷짐을 척 쥐고는 이리저리 흔들흔들 다녔었는데요. 어이구야, 그 마른 하늘에 대원수님이라니. 이어 27사단장도 이 부랴부랴 나와서는 극진히 모셨다고 하는데요. 됐고 어디 보자. 괜찮구나. 역시 나의 짱조린이 군사들답다. 오케이, 계속 수고들 잘하고
나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비록 27사단에서도 대원수의 허위를 나섰지만 아니다 아니다. 나 이래봐도 마적 출신 짱조린이다 이놈들아. 내가 다른 놈한테 강도질을 하면 했지 다른 누가 내한테 뭘 어쩌겠니. 그래 그래 들어가 봐라. 짱조린은 결국 또 다 부딪히고는 혼자서 흥얼흥얼 거리며 걷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때는 이미 새벽 2시였고 길거리에는 개미 한 마리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짱조린은 대원수 저택인 남문으로 나와서 이 한 바퀴 다 돌고는 동쪽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었는데요. 비록 이 대원수의 저택이었지만 그의 근검전략 정신으로 이 동쪽 문은 어두컴컴하였답니다. 아이고 피곤한데 빨리 집에 들어가서 집사람 끌어안고 푹 자야 되겠다 야. 짱조리는 이제 거의 도착하게 되자 발걸음을 더더욱 재촉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어이 거기 서! 라고 큰 소리가 외쳤다고 합니다. 에? 서라고? 뭐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이구나. 짱조리는 개의치 않고 계속하여 가까이 갔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찰칵하고 소총이 탄약을 재우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이미 수백 번이 전장에서 이 날뛰었던 짱조린은 대뜸 그 소리를 이해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 발포하는 절차밖에 안 남았으니까 말입니다. 니 뉘게야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죽고 싶어? 냉큼 꺼지지 못할까? 이런 거북이 알 같은 놈을 봤나? 뭔 알? 네, 이 거북이 알은 중국어로 번역하면 욕이거든요. 하참 이러한 답답한 놈을 봤나. 어이 니네 누구인지 모르니? 내 짱조린 대원수다 이놈아. 짱조린은 자신이 신분을 밝힌 이상 아무 일 없는 줄로 알았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짱조린이 아니라 짱조린이 애비가 와도 이 문을 못 통한다. 쉴 때까지 꺼져라 아니면 발포하겠다. 하나 둘. 그러자 짱조린은 어이없어 합니다. 뭐야 이 조그만 놈이 지금 날 욕하고 있어? 우쾌한 짱조린은 욕을 들받아치려 하다가 하지만 이러다 진짜 이놈이 총을 쏠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허한부츠옌첸코에 짠 덩저쳐아. 네 그 뜻은 싸내는 눈앞이 미치는 장사는 안한다 우리 두고 보자 라는 뜻이랍니다. 짱조리는 부랴부랴 동쪽의 오솔길로 사라져서는 제일 가까이 있었던 자동소총 군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원수님께서 이 새벽에 어쩐 일로? 짱조리는 본 그쪽에서도 혼비백산합니다. 뭐? 대원수라고? 금방까지 어떤 눈마가 나보고 거북이 알이라고 하던데? 야야 최신식 자동 소총을 한 대 준비해놔라. 그 안에다가 탄약을 꽉 채워놓은 탄창과 함께 말이다. 그리고 대원수 저택이 경비 중대에 전화하여서 그쪽에 대위 보고 날 데리러 오라고 해라. 빨리. 그렇게 대원수 저택이 경비를 맡고 있었던 대위가 부랴부랴 한 개 소대를 집합시키고는 이 달려서 짱조린을 모시러 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짱조린 대원수의 얼굴색은 아주 똥 씹은 표정이어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모시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이어 짱조린은 자동 소총을 척 민 채로 그 대원수 저택이 남쪽 문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어이 지금 곧바로 달려가서 그 동쪽 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원 눈마를 퍼뜩 데리고 와봐라. 네 알겠습니다 대원수님. 그 당시 대위는 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지도 몰랐고 너무 급하다 보니 명령도 못 내리고 자기가 직접 부랴부랴 달려가서는 그 동쪽 문이 경비원을 재빨리 데려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아까 어두컴컴한 동쪽 문이다 보니 이 짱조린과 경비원은 서로 얼굴을 제대로 못 본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 경비원은 처음으로 그 당시 제1대원수의 앞에 가자마자 그냥 바짝 긴장하면서 거수 경례를 하는 거였답니다. 어이 너 이름이 뭐야? 짱조린이 묻자 저는 리더병이라고 부릅니다 대원수님 라고 그냥 우렁차게 대답하였다고 하는데요. 뭐? 헤, 대원수는 무슨 거북이 알이라며. 아이쿠 그제야 이 경비원은 아까 왔었던 그 남자가 진짜로 대원수가 맞다는 걸 알아챘답니다. 이 짱조린은 자동 소총을 찰칵 하고 장전을 하면서 아께는 왜 나를 들여 안 보내니? 어? 뭐? 나 짱조린이 애비가 와도 안 된다고? 짱조린은 번개 같은 우렁찬 목소리를 내면서 이 자동 소총을 척 조준하였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경우에 그냥 보통 병사였다면 이 쫄아서 와들와들 떨면서 아이고 살려주세요 몰라 뵙고 그랬습니다요 라고 그냥 싹싹 빌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 리더병은 아니었답니다. 보고 대원수님 우리 대위님이 명령하기를 자정을 넘으면 그 누구라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명령
했습니다! 라고 리더병은 그 우렁찬 목소리도 그 누구라도를 아주 확실하게 강조하여서 보고하는 거였답니다. 그 뜻은 장조린 대원수도 그 누구라도 범위 안에 속해 있으니 네가 총을 쏘든지 말든지 너가 알아서 해라 이거였죠. 그러자 하하하하 장조린은 대원수 저택이 아주 공중에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그냥 호탕하게 웃었다고 하는데요. 그래 리더병 그게 남자고 그게 진정한 군인이지. 너 괜찮다야. 야들아 이 리더병과 그의 상관인 대위한테 아주 거한 상금을 내려라. 그래 그래 너를 보니 그 어렸을 때 흙수저 중에서도 똥수저였던 내가 떠오르는구나야. 나도 그러한 백장 하나만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었지. 네 그러했답니다. 짱조리는 하루에 그냥 한 끼나마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러한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그의 부친은 원래 없는 살림을 그냥 더더욱 찢어지게 만드는 도박 중독자였다고 하는데요. 그의 부친이 도박비 때문에 칼을 맞고 돼지게 되자 그의 집안은 더더욱 힘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짱조리는 친형이 두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 다 젊은 나이인데도 맨날 그냥 시름시름 앓기만 하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말이 하루에 한 끼지 그 유일한 한 끼도 풀뿌리에 뭐 멀건 죽만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웬만한 타고난 체질을 갖고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그러한 집안에서는 살아남기조차 힘들겠죠. 비록 셋째인 짱조린도 이 못 먹어서 삐쩍 말랐지만 그의 눈동자는 생기가 넘치고 그렇게도 총명하였다고 합니다. 짱조린이 모친은 새 아들을 먹여 살리자고 어쩔 수 없이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재혼 상대는 성씨가 우가인 수의사였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수의사 직업은 돈을 아주 많이 버는 달달한 직업이지만 그 시절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죽을 음식도 없는데 그 누가 가축들을 기르겠나요? 하여 이 수의사는 이제껏 장가도 못 가고 애들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어? 요 셋째 짱조린이라 놈이 요거 보통 놈이 아닌데? 수의사가 가끔씩 일감이 들어오면 그걸 이놈이 이 어깨너머로 혼자서 배웠는데 말입니다. 짱조린 이놈은 그치 한번 배우는 거는 잊어버리지 않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놈 이거 똑똑한 거 좀 봐라. 오케이 이 이브 데비가 뭐 별로 가진 건 없지만 네 놈한테 내 재주를 다 보여주마. 그렇게 수의사는 그의 평생 동안 배워온 수의학을 짱조린한테 전수해주게 되는데요. 사실 이 짱조린이 이붓 아버지도 이렇게 마음이 아주 고운 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짱조린이 너무나도 잘 배워내자 이분은 또 욕심이 좀 들게 됩니다. 이놈 이거 천재다 천재. 나중에 무조건 큰일을 할 놈인데 우리가 부모로서 배를 굶으면 굶었지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니? 우리 짱조린을 학교에 보내자. 그렇게 짱조린은 가족의 큰 기대를 받으면서 학교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모든 걸 다 잘해내던 짱조린은 공부 하나에서만 그렇게도 싫어했다고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이 얘기만 들으면 그냥 머리가 찌끔찌끔 아파났다고 하는데요. 이 짱조린은요 불같은 성격이 소유자잖아요. 나중에 이야기에서 하나둘씩 그의 불같은 성격들이 나옵니다. 그는 학교 선생이 하는 얘기는 하도 쓸모 없는 잡소리라고 느끼고는 그 뒤에는 아주 대놓고 뺑소리를 치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말씀을 안 듣고 이놈은 어디로 간 걸까요? 네, 그 시절에는 수어수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아저씨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큰 나무 밑에 그늘진 곳에 척 앉아서는 뭐 삼국 이야기의 수호전과 같은 이야기들을 아주 척 늘어놓는데요.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다 모여들어서 열심히 들으면서 이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한 푼 두 푼 이렇게 후원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 지금이 인터넷 방송이랑 뭐 아주 비슷하네요. 종일이가 그 시대에 태어났었다면 바로 그러한 이야기 아저씨가 됐었겠죠. 이곳 짱졸린이 동네에는 성씨가 껌가이 껌 선생님이 척 앉아서 아주 맛깔나게 이야기하는 거였답니다. 짱졸린은 거기에 푹 빠져서 학교는 안 가고 그 아저씨한테만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푹 빠져서 이 온 하루 듣고는 저녁때가 돼서야 아쉬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학교는 안 가고 학비만 내고 있자 학교에서는 또 가정 방문을 가게 되는 거죠. 뭐라고요? 그제야 짱조린 집안에서는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답니다. 하여 의붓 아버지였던 수의사는 짱조린을 불러다가 한마디 하는 거죠. 짱조린아 너 뭐하는 놈이야? 아니 비싼 학비를 내서 학교에 보내줬더만 어? 왜 안 가? 어?
저 학교 안 갑니다. 그 뭔다? 맨날 뭐 아무런 쓸모없는 시나 읊고서 그딴 쓸데없는 곳은 저 다시는 안 갑니다. 짱조리 이놈은 제 쪽에서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죠. 뭐? 이게 뭔 말버릇이야? 의붓아버지 우가는 짱조리니 귓바망이를 한 대 갈겼는데 사실 이거는 짱조리니 평생 동안 처음으로 맞아본 귓바망이었다고 합니다. 하여 욱해버린 그는 집에서 부딪히고 가출하였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짱조리니 모험은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인생이라는 건 참으로 이렇게 모르는 겁니다. 만약 그때 짱조리니 고분고분하고 그 하기 싫은 공부를 계속 하였더라면 아마도 그 뒤에 동북왕 짱조리는 없었겠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었죠. 이제부터 짱조리니 고생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이놈은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될까요? 그 생생한 실제 이야기를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